그래서 기본적인 반복문은 했고, 이제 반복문 멈추기.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쭉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뀔 때도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쭉 찍어보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한 50만 됐는데, 아, 50 됐으니까 멈춰야겠다.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브레이크를 쓰면 반복문을 멈출 수가 있고, 또 특별한 게 컨티뉴가 있어서 그 특정 숫자는 건너뛰고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1부터 100까지 반복을 할때 나는 짝수만 건너뛸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독사해서 해보죠. 브레이크문. 중간에 멈추는 거. 이거 무한반복이잖아요? 무한반복이니까 이거 치면 에러 나겠네요? 하실 수가 있는데, 중간에 브레이크가 들어있어요. 브레이크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무한반복하다가, 이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i가 0이고, 계속 1씩 더하죠. i가 0이고, 1씩 더하는데, 무한반복이기는 한데, i가 5가 되는 순간, 브레이크. 그래서 i가 0이고, true니까, 이 부분 계속 무한반복되는데, 처음에는 요거 실행이 안 되죠. 왜냐면 i가 0이니까 이거 실행 안 됐다가 얘가 언제 실행되죠? 얘가 언제 실행되냐면 i가 5가 되면 브레이크가 실행되겠죠. 이것도 노트에 적으세요. 이게 헷갈리면 i가 0, 처음에 0일 때 요거 false죠. false면 얘 실행 안 되죠. i가 0일 때 실행 안 되고 요거 실행되면 i가 1로 바뀌고 1일 때얘 실행 안 되고 2로 바뀌고 2일 때얘 실행 안 되고 3으로 바뀌고 3일 때 실행 안 되고 4 되고 4일 때 실행 안 되고 5 되고 5일 때 얘가 실행돼서 브레이크 하면 while은 끝. 그러면 요얘 뭐죠? 얘는 5겠죠? 5였을 때 브레이크 하면 얘도 실행 안 돼요. 브레이크 하는 순간 바로 반복문 끝이에요. i가 5가 됐을 때 브레이크 했으면 여기서 반복문 끝이니까 그 다음 줄 실행 안 되거든요. 그러면 5인 상태에서 화면에 그려라 하니까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바로 while 문이 끝나버린다. 브레이크 뒤에 있는 애, 야, 나까지는 실행시켜주면 안 되냐? 하는데 안 돼.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브레이크 만나는 순간 끝나버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헷갈리죠? 헷갈리면 노트에다가 진짜 1, 2, 3, 4, 5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이거 너무 큰 숫자로 하면 노트에다가 1부터 100까지 다 적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규칙을 한번 찾으세요. 아까 이런 것도 i가 1부터 예, 100까지 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i가 1일 때 i 플러스 1은 2 이런 식으로 이게 노트라고 치면 노트에다가 이렇게 2일 때 i 플러스 1은 3 손으로 이렇게 적다 보면 규칙이 보이죠? 3일 때 4고 그러면 중간에 건너뛸 수 있죠? i가 99일 때 i 플러스 1은 100 중간에 이렇게 건너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규칙을 찾고 나서 i가 100일 수 있나? 하면 아, 조건 false 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 2네요 저희가 이거 플러스 2로 했으면 이 여기를 바꿔주면 되죠 플러스 2씩 되는 거가 아니라 아 이렇게 되겠구나 0, 2, 4, 98 0부터 2씩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3이 되면 얘도 이렇게 규칙을 찾아가면 되겠죠. 3, 6, 7, 2, 99일 때 100이고 이런 식으로 102일 때 false 이렇게 노트에다가 직접 손으로 써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눈으로 할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 1, 4, 7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99에서 100까지. 눈으로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처음에 공부를 하다가 뭐 학원이나 단체로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거 반복문 헷갈리는데, 옆에 사람은 막 반복문 막 술술 막 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근데 대부분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보기보다는 이미 몰래 어딘가에서 반복문 열심히 풀고 온 사람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그런 사람 있으면 아, 그 저 사람도 몰래 어디서 반복문 연습 열심히 했겠구나. 그럼 여러분도 반복문 이렇게 노트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적어서 하다 보면 여러분도 반복문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 저도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막 노트에 적으면서 했거든요. 요거다. 이제 아까 와일문이 더 나은데 물어보셨는데, 와일문이 언제 더 낫냐면, 이걸 한번 코드를 비교를 해보세요. 무한반복문인데, 무한반복문일 때 요거랑 와일문 이렇게 쓰죠. 무한반복문일 때. 폴문일 때는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얘가 폴문일 때 무한반복이면 조건이 없죠. 조건 없으면 근데 좀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원래 여기 뭔가를 써줘야 되는데 안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무한반복할 때는 보통 while문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for문 하면 좀 어색하니까. 여기 없어가지고. 근데 그 무한반복문은 그 브라우저 멈추게 하고, 그래서 안 쓴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무한반복문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거 알죠. 왜냐면 이렇게 브레이크 걸어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한반복문인데 중간에 브레이크 나오면, 모양은 무한반복문이지만 실제로는 무한반복은 안 되죠. 중간에 멈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멈출 수 있는 무한반복문, 뭔가 모순적인 것 같은데 말이, 그런 거 나올 때는 while이 좀 덜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저는 이렇게 무한반복문인 경우는 while을 많이 쓰고, 무한반복문을 또 반대로 좀 다르게 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복문이에요. 얘만 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여기 안에 나중에 브레이크가 어딘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반복문을 썼겠죠. 안 그러면 그 브라우저 고장나 버리니까. 웬만하면 무한반복문은 안 쓰는데, 무한반복문이 보인다 그러면 걔는 무한반복문이 아니라 어딘가 안에 브레이크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브레이크조차 안 들어있다 하면 좀 이상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책에 안 나오는 그런 좀 팁들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만 쭉 읽다 보면 그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남들은 뭐 책만 읽고도 막 동영상 강의 이런 거 안 보는 것 같은데 막 엄청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이런 막 좀 주눅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딩 공부하다 보면. 근데 대부분은 어딘가에서 이미 배우고 왔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학원 같은 데 다녀보면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딱 반복문, 조건문, 그리고 이런 기본 문법들 같은 거 배우고 나서 정작 프로그램을 못 만드니까 다시 학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다른 학원 또는 뭐 스터디 같은 거 같이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반복문이랑 조건문 이런 거 미리 배웠으니까 기깔나게 그 반복문 문제 잘 푸는데, 결국에 그 사람도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은 첫 입문자여서 그 사람들에 비해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거는 모를지 몰라도 둘 다 프로그램 못 만드는 그거는 똑같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반복문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컨티뉴인데, 컨티뉴는 뭐냐면 컨티뉴를 만나면 그 다음 줄 실행 안 하고 바로 다음 반복문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1, 3, 5, 7, 9만 나오거든요. 1, 3, 5, 7, 9. 1, 3, 5, 7, 9 나오려면 i를 2씩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 뭐죠? i 1씩 더하는 거죠. 어떻게 i를 1씩 더했는데 1, 3, 5, 7, 9만 나오나요? 하실 수 있는데,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 continue. continue가 i가 2의 배수면 건너뛰어라, 다음 거로 넘어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continue 만나는 순간 요게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럼 요거 이제 요게 궁금하실 텐데, 이게 뭐였죠? 이거 나누기 아니에요. 나누기는 슬래시예요. 슬래시. 요거 뭐였죠? 나머지. 그래서 i를 2로 나누는 나머지가 0인 애들.
I를 2로 나눈 애가 0인 애들 누구 있죠? I를 2로 나눈 애가 0인 애들. 짝수죠. 짝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잖아요. 홀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요런 것들, 그 의도를 좀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누군가가 소스코드 딱 이렇게 했으면 요거가 뭔 의도일까? 이것만 보면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i를 2로 나눈 애들이 나머지가 0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아, 짝수구나.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주석. 항상 주석을 이렇게 달아두세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좀 직관적이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얘 보고 짝수인지 이게 짝수만 해당하는 건지 이런 거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문제 풀었어도 한달 정도 뒤에 가서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쓴 코드인데 한달 뒤에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답답해요. 이거 분명히 내가 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코딩했는지 과거로 가서 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럴 때 이렇게 미리 주석을 달아주세요. 여기다 달아도 되고 여기다가도 애초에 홀수만 콘솔 로그 이런 식으로 주석 달아두면 뭐 6개월 뒤에 오든 2년 뒤에 오든 10년 뒤에 오든 이 주석 보고 아, 이 코드가 홀수만 콘솔 로그하는 코드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주석을 아끼지 마세요. 초보일 때는. 나중에는 주석 없이 코드 잘 작성하는 게 좋긴 한데, 초보일 때는 주석 아끼지 마시고, 이렇게 한줄한줄다 주석 달아서 건너뛰기. 주석만 잘 달아도 이게 뭐 하는 건지 다알수 있거든요. 딱 보면, 아, 이거는 홀수만 콘솔 로그하는 코드구나 알수 있고, 아, 이 부분은 짝수만 건너뛰어라. 즉, 홀수만 찍는 거죠. 짝수만 건너뛰어라. 아, 이렇게 알수 있구나. 그래서 주석 잘 달아두면 엄청 편합니다.